작은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동굴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작은 방이 있고 원한다면 몸 움직여 일할 수 있는 곳. 하나, 둘, 셋! 앞으로, 앞으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밥 먹고 하려면 당연히 운동 열심히 해야죠. 일단 해보고. 방에 불 뗄 만큼은 가와야지. 불 떼지 마. 잠시 복잡한 일상을 떠나 쉬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찌꺼기 이런 것들이 확 타오르는 느낌? 비워지는 느낌? 아우 매워.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쉼터가. 이곳은 어떨까요? 모두를 위한 길 위의 집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만행산 골짜기에 숨어있는 귀정사.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은 쉼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옹달샘은 누가 와서 먹는 걸까요? 다들 모이셔야 할 때 이럴 때 이제 종을 쳐서 어여 모이셔서 함께 일하죠. 아니면은 또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소리를 듣고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상회하러 나온 동네 주민들 같은 모습인데요. 오늘은 쉼터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울력이 있는 날입니다. 너무 힘드시는 거 아니야? 아유, 그게 말이요. 자, 받아주시오. 네. 겨울 울력은 나무 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보고 오세요. 와, 네, 들만해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절에 와서 쉬면서 좀 받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조금 가져오시는 것 아닌가요? 방에 불 뗄 만큼은 가와야지. 불 떼지 마. 또 조금만 뗄게요. 그래. 조금 떼 이제. 오늘 낯짝이 먼저. 네. 너무 많아요. 그죠? 다양한 사연을 안고 이곳을 찾은 이들은 잠시 쉬는 곳, 숲속에 옹달샘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아, 미치야. 조심.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이고, 이거 이제 겨울에 우리 땔감이고 기정사에서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일을 해야지 또 힘이 나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죠. 선생님은 여기들이 얼마큼 계신 거예요? 저 1월달에 왔어요. 개인적인 어떤 생각, 수행 뭐 이런 것도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며 생각도 걷어냅니다. 한쪽에서는 도끼질이 한창인데요. 이 많은 나무를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여기 쉼터가 전부 구들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궁이가 쉼터에 7개가 있고 절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10개 아궁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땔감 준비하는 게 일이라네요. 힘든 일을 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와서 하다 보면 처음 잡는 도끼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치껏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필요한 만큼 가져갑니다.
숲속의 작은 쉼터는 현재 7개가 있는데요. 작은 황토방은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숲속의 겨울 추위를 이길 유일한 난방은 바로 이 아궁이. 직접 불을 다 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방 불은 자기가 앞대는 겁니다. 이젠 불 피우는데 고수가 됐지만 처음엔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근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 온 지요? 네. 이제 한 3주 정도 됐죠. 예, 네, 3주 정도 됐습니다. 불편하세요?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하려고 오는 거죠. 예. 그럼 편하려면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죠.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뭐 말 그대로 이제 좀 여유 있는 어떤 마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싶어서 오니까 대체로 쉼터라는 공간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쉼터는 서너 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인데요. 방이요? 어휴, 혼자 생활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예. 뭐 사실 여기 생활은 되게 좀 단순해서 뭐 그렇게 많이 뭐 필요를 하지는 않아가지고 약간 뭐 방 안에서 혼자 지내기에는 뭐 충분합니다. 예.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안식처로 2013년 시작된 이곳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숲속 작은 방은 어느 한 군데 이름마저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근방의 주인이 돌아왔네요. 방 구경 좀 해볼까요? 아이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책도 읽고 그리고 어떤 때는 창문 보면서 멍하게 산도 바라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며 사람에게 생채기가 많이 생긴 정윤미 씨는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동굴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곳.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엇이든 해도 좋은 곳. 암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조용진 씨 역시 그래서 이곳을 찾았답니다. 저는 여기 올 적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조그만 공간의 자유로움이 더 넓은 곳의 자유로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더 좋음. 백제 때 세워진 귀정산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두 번이나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귀정산터를 중심으로 주변에 쉼터가 이제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성사와 쉼터는 다른 조직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하나의 공동체 공간인 거죠.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정도 아는 법. 귀정사는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절 한 편을 내주었습니다. 스쳐가는 사람이 많으니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선생님 실력을 한번 보게. 나 이게 뭐 다른 거 아니고 누전 차단기가 안 달려 있어 갖고 차단기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나무요? 전기 설치 기술자였던 용진 씨는 귀정사와 쉼터에 필요한 전기 설비를 다 돌봐줍니다. 쉼터가 이제 무료 쉼터로 운영되니까 마침 또 이제 또 이런 분들 오시면은 이렇게 쉼터나 주변에 가가면서 재견 기부해 주시고 그런
그런 굴러가는 게 좋죠. 건강해지니까 조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안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예, 이상 없습니다. 들어올 거예요. 공사는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불도 잘 들어오네요. 어떠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렸습니다. 설경 즐기는 일은 잠시 미루고 사람들이 다닐 길을 정리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오셔가지고 해주십니다. 머리 쓰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할 일을 합니다. 쉼터의 중요한 일상 중 하나는 산책입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길인데요. 눈 내린 대나무 숲은 오늘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쉼터지기 산둥이도 신이 났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힘들 줄 알았는데 안 힘드네요. 혼자 걸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눈길에. 근데 여럿이 같이 걸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다 하늘도 바라보고 나무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참 좋아요. 이 길 위에선 위안이 된답니다. 혼자 아니죠. 그럼요. 여럿이 함께라는 게 너무 좋고 따로 할 수 있는 일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조화로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이 작은 집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요? 쉼터는 점심 저녁을 공양간에서 제공하는데요. 공양간 보살님이 안 계신 주말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 음식을 해먹는답니다. 오늘 메뉴는 만두. 솜씨 좀 볼까요? 손가락으로. 네. 이게 다 노하우입니다. 나무는 좀 못하셨는데 음식은 너무 잘하시네요. 만두는. 만두만 잘해요. 음식은 아니고? 네. 만두는, 만두하고 송편은 옛날에 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집에서 이제 만두 빚어가지고, 이렇게 냉동실에 짜서 얼려놓고, 기나긴 겨울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만두가? 이거 비싸네, 뭐야. 아우, 심한데? 누가 봐도 이거 급여 못 닮았고, 장동이구만. 아우. 일상에선 힘들고 피곤한 일도 이곳에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마법이 일어난다는데요. 그 마법의 비결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함께 그 비결을 찾아볼까요?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하는 군더더기 없는 일상. 그것이 비결일까요? 편리함이라고는 없는 한 칸짜리 작은 방은 속이 꽉 찬 만두처럼 채우기만 하는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만두가 나왔습니다. 만두예요. 만두예요. 기분 나쁘세요. 나쁘세요.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 들여다볼 나만의 집.
그들은 이 쉼터가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쁜 거는 우리 동생이 만난 거고. 어, 맞다. 도시에서 많은 것들을 지어잡고 놓지를 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와서 차분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리고 또 생각도 단순해지고 여기에 잠깐 오는 그 시간이 좀 인위적인 그런 모습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이 쉼터가. 맞아요. 길 위에 있는 집. 응, 길 위에 있는 집. 맞아. 본인이 쉬고 싶은 대로 그래서 평온하게 쉬다 가면 제일 좋죠. 또 돌아가셔서 좀 더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쉼터가 존재하는 이유 같아요.